이번 시간에는 우유, 소자입니다. 이침별, 손수변입니다. 손에 줄을, 곱비를 삐치고 가는 동물은 소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소처럼 이렇게 이깔이, 곱비를 길게 잡고 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거의. 말은 바로 잡고 가죠. 서, 소, 우. 손에서 삐쳐가는 것은 소다. 손에서 삐쳐가는 이 곱비를 삐쳐가는 동물은 소다. 그 다음, 젖, 유자입니다. 기를 붙자죠. 새을입니다. 새를 기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활유 하고, 그 다음, 젖유. 사실은 부활유로보다는 젖유로 우리가 많이 학습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글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화할유 먼저 기억하면 좋겠죠. 새도 기를 때에는 부화를 시켜서 기른다는 얘기죠. 알에서 깨어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먹이를 주게 되겠죠. 부화할유, 전유 이렇게 되겠습니다.